예,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취득세 우리 10번 테마예요. 취득세 표준세율 및 주택 취득의 중과세율인데 중요하죠, 여러분들. 취득세 표준세율은 여러분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데 다만 29회 시험과 그다음에 31회 시험만 취득세 표준세율이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거의 계속 매년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취득세 표준세율 여러분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에 플러스 암기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교재 60페이지 여러분 봅니다. 취득세 우리 표준세율이요. 먼저 표준세율과 그다음에 주택 취득에 대한 그 세율을 한번 우리가 볼 건데요. 먼저 보시면 취득세 표준세율입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유상승계취득이냐, 무상승계취득이냐 등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한데요. 자, 그럴 때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례세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자, 얼마짜리를 취득했든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예요.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한다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4%인데요. 1억짜리를 취득하든, 자, 그 다음에 뭐 5억짜리를 취득하든 10억짜리를 취득하든 세율은 4% 일정합니다. 그래서 비례세율이죠. 과세표준과 그 다음에 세율의 함수관계가 비례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례세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득세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먼저 누진 세율은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게 누진 세율이고,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 세율인데요. 차등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무엇과 뭘 차등하냐면,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차등합니다. 유상승계취득이냐, 무상승계취득이냐, 취득 원인,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비영리 사업자냐, 일반인이냐, 또 과세 대상, 농지를 취득했느냐, 농지 아닌 걸 취득했느냐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입니다. 자, 일반적인 토지는 4%인데 농지를 매매로 유상취득하면요, 취득세 세율은 미리 말씀드리면 3%예요. 자, 1억짜리든 그다음에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그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그래서 비례세율인데 차등한다는 것은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법령에 있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하고, 이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더하고 빼고 가감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취득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요 부동산 지방세들은 다 그래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등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주요 부동산 지방세 세금들은 다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이 몇 프로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작년 우리가 31회 시험에서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의 6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세율이 당할 때는 그중에 높은 세율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대상이 표준세율도 적용되고 중과세율도 적용돼, 그럼 중과세율 이런 식으로 동일한 대상 물건이 취득물건이 두개 이상의 세율이 당하면 그중 높은 세율을 정합니다. 시험에 몇번 나왔는데 뭐라고 바꿨겠습니까?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바꿨겠죠? 높은 세율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그 공유자들 취득 지분이 있었겠죠?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요 취득 지분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유물일 때는 취득할 때그 지분 가액을 취득할 때그 지분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얘기.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 우리가 세율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취득세 현재 세율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현재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 표준세율 구조가 우리가 2010년도까지요. 지방세예요. 취득세가 있었고요. 자, 보세요. 지방세 취득세가 있었고, 자, 봅니다. 지방세 취득세가 있었고, 지방세 취득세가 있었고, 그다음에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어요. 등록세를. 자, 우리가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납부하고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신고납부 했었는데, 뭐하러 두번 신고납부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가지고 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을 시켰습니다. 취득세로요, 세목관소에 따라. 그런데 세목관소에 따라 통합을 시켰는데 종전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안 되겠죠? 자, 똑같아져야 되는데 예전에 취득세는 세율이 2%였어요. 근데 등록세 세율이 옛날에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등기 원인 등에 따라서 등록세 세율이 다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등록세 세율을 암기 방법을 통해서 암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입니다. 그럼 여러분 현재 취득세 통합된 세율은요. 옛날 취득세 2%하고 요 옛날 등록세 세율이 통합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 요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으로 알려드려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 외운 다음에 거기다가 2% 플러스하면 통합된 취득세 세율입니다. 그래서 현재 통합된 이 취득세 표준세율에는 옛날 등록세 세율에다가 취득세 세율 2%가 다 플러스되어 있는 세율입니다. 자, 그러면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을 외우는데, 자, 우리가 왜 이렇게 구별해서 외우냐면요. 이렇게 구별해서 외워둬야지 현재 취득세 세율 체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등록면허세에서도 이거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현재 우리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을 통해서 외운다고 그랬죠? 자, 그럼 암기 방법을 좀 적어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어떤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갑이라는 젊은애가 있었는데요. 젊은애가 있었는데, 자, 얘 어려서 조실 부모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조실 부모였다 그러면 그 한국 드라마 속에서 있죠. 저희 부모님 그 연배 연로하신 분들이 보시는 평일날 저녁 때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 거의 막장인데요. 아, 그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드라마들을 제가 가끔씩 보면 있죠. 공식이 딱 있어요. 한국 드라마 공식. 자, 그 드라마 속에서 여자 주인공이 어려서 조실 부모였다. 그러면 그 여자 주인공 얼굴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고 성격은 쾌활모드요 울모드요? 쾌활모드고 남자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고 그 남자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고 집안은 빵빵해 안 빵빵해? 빵빵하고 시어머니 될 사람이 둘이 사이를 반대하나요? 반대합니다. 자, 그런 스토리죠. 딱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갑은요 남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천의 고아처럼 있죠. 형제도 없이 고아처럼 살고 있었어요. 근데 충남 서산시에 있죠. 충남 서산시에 얘 친척 어른이 살고 있었어요. 그 친척 어른은 갑의 부모로부터 크게 신세진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발판으로 오늘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늘 갑이 마음에 걸려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농지 중에 일부를 얘한테 주라고 유증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 스토리텔링으로 취득세 표준세율을 우리가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양하게 응용 문제를 대처할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이게 그냥 어설프게 외웠다가는 시험 문제에서 막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는 생각이 안 납니다. 헷갈리고.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통해서 외워두시는데요. 자, 갑이 서산의 농지를 상속받으러 내려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삼삼했고요. 기분이 좋아서 삼삼했고 또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자, 그리고 자기가 상속받게 된 농지를 바라보면서 굵고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요. 자, 그 다음에 농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이 농지에다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무농사 짓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무농사만큼은 기차게 지어서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독립을 이루어보자. 그래서 무독립 8.15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농사를 잘 짓습니다. 자, 그랬더니 동네 소문 쫙 났어요. 유식하다고. 그래서 유식이로 소문 쫙 났는데 별명 하나 생겼어요. 유식이로. 자, 저희 아버지가요.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있죠. 윤석이란 조카를 부를 때 꼭 야, 윤십이 어디 갔냐 이렇게 불러요. 저희 아버지 바람으로 하면 유식이는 유십이십이요. 유십이십. 자, 그다음에 유십이십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에요. 얘가 농사 잘 짓다 보니까 서산시 대표로 서울에 농어민 대회를 열렸는데 서산시 대표로 참석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출범 시절이어서 청와대 초청 받아서 점심 때 칼국수 얻어먹고 내려올 때 선물 하나씩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시기가 있는데 원판 오리지널 원판 영삼식의 선물로 받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취득세 표준세율을 외우는데요. 여러분 봅니다. 일단 발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요.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자, 요 338인데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요거 발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봅니다. 어떻게 하냐면 338인데 상38로 발음합니다. 원판 오리지널 영삼식의 원판인데 원팔로 발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앞에 거는 다 요게 취득 원인이에요. 상속 무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0을 0이라고도 하고 0이라고도 하죠. 0, 3, 0, 3, 0, 3.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입니다.
자, 그리고 세법에서 우리 세율은 천분율 단위로 표시가 돼요. 천분의 30, 천분의 40, 천분의 28 이런 식으로 천분율 단위로 표시됩니다. 공부할 때 외울 때는 백분율로 외우는데 시험에서는 천분율 단위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 게 요게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에요. 앞에 게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 뒤에 게 일반적인 경우 세율입니다. 그러면 자, 앞에 게 예외적인 거 뒤에 게 일반적인 거.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상속입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볼게요. 상삼팔에서 이것은 상속으로 취급했을 때 상속으로 농지를 앞에 게 외적인 거라고 했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상삼입니다. 상삼. 그러니까 2.3%죠. 자, 자 보세요. 상삼 1천분의 3이니까 0.3%인데 이건 등기비용 지금 우리가 외운 거잖아요. 이 등기비용이고 여기다가 2% 플러스해야지 통합된 취득세 세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 2%를 플러스하니까 2.3%가 됩니다. 2.3%요. 자, 그 다음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상삼 2.3%입니다. 농지 이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상삼팔 1천분의 8, 0.8%에다가 2% 플러스하니까 2.8%입니다. 등기비용 0.8%에다가 등록세 세율 옛날에 2% 무조건 플러스해야죠. 2.8%.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상삼팔 2.8%입니다. 자, 무동이 8위로 선언하는데 이거 무상승계취득입니다. 상속을 제외한 증여나 기부 등을 통해서 취득했다. 무동이 8. 자, 여러분 비영리사업자가 있죠. 비영리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동이 8. 2.8%입니다. 자, 무슨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 무슨 독지가로부터 증여받아서 부동산을 주겠다. 사회복지법인이 무동이 8, 2.8%입니다. 자,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여러분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동이 8, 1호 1.5%에다 2% 플러스해서 3.5%가 됩니다. 여러분. 3.5%고요. 자, 그래서 무동이 8, 1호. 그 다음에 유식으로 소문 쫙 났잖아요. 유상승계취득입니다.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취득의 경우,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요 유상취득의 경우였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유상취득은 유십 앞에 게 외적인 거죠. 농지를 매매나 교환 등으로 유상취득하면 농지는 유십 1천분의 10이니까 1%고 거기다 2% 플러스하니까 3%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등기비용은 1%고 취득세 옛날 세율 2% 플러스 3%. 농지 이외 부동산을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유십 20 옛날 등록세 세율 2% 거기다 취득세 세율 2% 플러스해서 4%가 됩니다. 흔히 여러분이요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을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 취득하면 유십 20 4%고요 농지를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유십 자 3%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 문제 이미 나온 것이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 세율은 자 그러니까 교환 유상승계 취득이고 유십 그러니까 1%에 2% 플러스 3%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 우리가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원시취득은요. 원팔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2.8%. 자, 그 다음에 0.3시계 받고 내려오는데 0. 자, 공유물, 그 다음에 공유, 합유물, 공유합유, 합유, 총유물, 공유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공유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요.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2.3%가 됩니다. 0.3, 2.3%. 자, 2.3%예요. 자, 0.3시계니까 자, 0.3시계 요거 2.3%가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처음에 이 소리가 복잡한 것 같지만 요거 외워두면 자유자재로 우리가 응용해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취득세 표준 세율 중에서는 세율이 가장 높은 게 어떤 거냐면 요 4%가 유십 20 4%가 최고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무동이 8.1호 3.5%가 그 다음으로 높고요. 개인이 증여받았을 때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자 농지를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했을 때 3%가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거 짝지어진 거 골라봐라. 상삼 8하고 같은 거 무동이 8하고 같고 원 8하고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것들이요. 자 그 다음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거 골라봐라. 상삼하고 같은 거 0.3하고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유자재로 문제 풀려면 요 스토리가 머릿속에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외운다고요? 다 같이 스토리를 외웁니다. 상삼 8 무동이 8이로 유십 20 원 8 0.3시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읽어보세요. 상삼팔 무동이 8.1호 유십 20
18-03식의 스토리를 꼭 여러분들이 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속으로 쓰겠다 그러면, 자, 상속으로 쓰겠다 그러면 여러분 조제 거기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상, 3, 8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쓰겠다. 상, 3, 2.3. 농지 이외에는 상, 3, 8, 2.8%입니다. 자, 취득세 농지는 전닷과수원 목장용지 4개 지목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는 증여나 기부 등을 통해졌다. 무독립 8, 1호요.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으면 무독립 8, 1호, 3.5%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하면 이따가 나오지만 12%를 중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도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세율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보시면요. 원시취득이요. 원시취득. 자, 원시취득은 암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원시취득은 암기 어떻게 하시라고 했어요? 원팔. 원판 영삼식. 원팔. 원시취득은 원팔입니다. 원시취득은 원팔. 2.8%입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원시취득 그러면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 쪽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 원시취득 원팔 2.8%인데 여기 비고나를 보세요. 이걸 자꾸 오해하시는 분 계시는데 건축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 제외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수강생물은 아니 신축과 재축은 원시취득 아닌가요? 예. 네. 근데 왜 원시축에서 이거 신축과 재축 제외한다고 되어 있나 물어보는데 아까 우리가 그랬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있는다. 앞선 테마에서 배웠죠?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있는다. 자, 건축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등을 말하는데 거기 건축에서 신축, 재축 제외하니까 뭐가 남아요? 증축.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 증축 등 이렇게 읽는다 그랬잖아요. 증축, 증축. 에? 자,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증축. 자, 이렇게. 그래서 건축돼 있고 신축, 재축 제외돼 있으면 증축 이렇게 있습니다. 건축물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합니다. 증축이나 개수로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이 증가해요. 그럼 증가된 때 그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요. 원시축이 아니잖아요. 자, 신축과 재축이 원시축이지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축이 아닌데도 원시축으로 봐가지고 세율 정해. 원시축으로 보니까 몇 프로예요? 요거 2.8%. 자, 세율이 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건축물 우리가 신축하거나 건축 아 보세요. 건축물을 신축합니다. 자, 보시면 건축물을 보세요. 여러분 건축물을 우리가 신축합니다. 건축물을 신축하면 신축이니까 뭐예요? 원시취득이요. 신축이니까 원시취득입니다. 그래서 원시취득이니까 원팔 2.8%예요. 2.8%. 자, 근데 건축물 신축하면 2.8%인데 증축하거나 개수를 해요. 증축이나 개수를 해요. 자, 그래서 증축이나 개수에서 면적의 증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증가된 면적은 원래 원시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이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취득이 아닌데도 원시취득으로 봐서요. 원시취득으로 보아가지고 세율 정해. 원시취득 보니까 2.8%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의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건축물 신축, 재축, 건축물 증축하거나 신축과 재축,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한 적용되는 세율은 원시취득이 아닌데도 원시취득으로 봐서 2.8% 세율 정합니다. 이 얘기고. 자, 원팔, 자, 2.8%. 그 다음에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시계죠? 자, 03시계, 03시계, 2.3%입니다.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똑같습니다. 03시계들 2.3%입니다. 여기 비구라는 보지 마세요, 지금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세율 특례, 특례 세율 테마를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표준 세율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고요? 상38, 무동의81호, 유12십, 원팔, 영삼식. 이렇게 여러분 외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 세율을 딱 여러분들 교재에 머리글자 따서 외우시고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취득 세율이 두 번째로 중과 세율과 관련해서 좀 보기 전에 조정대상 지역 내 우리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세율을 이제 깎아줍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자, 우리가 유상취득 원칙 4%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특별히 좀 한번 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자, 보세요. 여러분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1세대 2주택을 유상취득했다. 자, 주택을. 자, 그러면 낮은 세율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니까 주택을 이런 데서 무상취득하거나 원시취득은 제외하고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입니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낮은 세율 적용하는데요. 자, 먼저 취득가에 따라 달라져요. 6억 원이일 때는 1%입니다. 1천분의 10. 6억까지는 자 1%가 적용되고요. 1천분의 10. 즉 1%. 취득가에 6억 초과 9억 원이하다 그러면요. 그러면 자 해당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자 곱하고요. 여기서 3을 또 빼요. 그 다음에 여기다 100분의 1을 곱해요. 복잡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기억합니다. 7억 5천일 때 취득가격이 주택 유상거래를 취득하는 주가격이 7억 5천이다. 자, 그러면요. 7억 5천일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2%가 계산됩니다. 그럼 요걸 딱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7억 5천일 때 2%다. 자,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6억보다 크면서 7억 5천보다 작으면 1점 몇몇 프로인 거예요. 그 다음에 7억 5천보다 크면서 9억보다 작으면 2점 몇몇 프로인 거예요. 자, 그래서 7억 5천일 때 2%를 딱 기준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억을 초과했을 때는 3%고요. 그래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낮은 세율을 정하는데, 자, 다만 조정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일 때,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만 낮은 이렇게 1에서 3%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가에 6억 원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원이하는 2%. 아셨죠, 여러분? 이거 딱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니다. 주택을 또 보시니까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 세율을 정하지 않고 않는다. 즉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정하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합니다.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해요.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하니까 세율 자 적용합니다.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하니까 이게 몇 프로냐면 4%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해요. 자 어떤 얘기냐면 그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요. 그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신축한 이후 신축하고 나서 이 부속 토지를 나중에 취득할 때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서 그런 건데요. 어떻든 간에 자 그런 얘기. 또 그다음에 지분으로 취득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요. 자 어떻든 간에 취득세 주택 유상으로 인한 취득 시 1에서 3% 낮은 세율 적용되는 것은 취득가격 6억 원이하 1%, 6억 초과 9억 원이하에서는 7억 5천일 때 몇 프로? 2%를 딱 기억하시고 9억 초과 몇 프로? 3%. 요거 적용하는 것은 자, 요게 조정 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만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만 1에서 3%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분으로 취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분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를 봅니다. 자, 우리가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자,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개인과 법인이 달라져요. 법인은요, 무조건 법인은 12%예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잖아요. 자, 그럼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법인은 무조건 12%입니다. 그래서 주택 유상거래 인한 취득세 표준세율 이 4%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것은 뭐냐? 종전에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자, 예전에 취득세 등록세 세율이 있었는데 이걸 통합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세목관서에 따라 통합을 했는데 종전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그 종전하고 똑같아지면서 뭔가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뭔가 연결나사 같은 취득세 등록세를 통합시키면서 뭔가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조정세율이 필요해서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보세요. 종전의 취득세나 등록세에 대해서 어느 하나만 중과세하던 것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취득세에도 종전과 같이 세부담의 부담 변동 없이 그대로 중과세에 의한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조정세율인데 이게 지금 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1천분의 22%입니다. 1천분의 20, 즉 2%입니다. 중과기준세율. 그러면 중과기준세율 2%의 4배니까 2, 4, 8, 8%죠. 8%에다가 자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 4%에다가 8% 플러스 하니까 12%가 되잖아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12%로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같으면 1세대 1주택은 1에서 3%인데 자 2주택부터는 8% 자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아니 일반적인 자산 일반적인 유상취득의 세율 4%에다가 중과기준세 2배 이거 4%죠 플러스 하니까 이거 4%에다가 4% 플러스 하니까 8%가 됩니다.
자, 근데 조정상 지역 내에서 1세대 3주택부터는 이제 12%로 중과세예요. 근데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는 1에서 3% 취득가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정하고, 그 다음에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3주택일 때 8%, 4주택이면 12%. 이렇게 한 칸씩 내려오네요. 네, 이렇게. 자, 조정상 지역과 비교해서 이렇게 세율이 정됩니다. 주택 유상거래라는 세율 자세한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은 높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정도 알아둡니다. 개인과 법인을 구별해서요. 자, 그래서 61페이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넘어갑니다. 62페이지를 보시면요. 62페이지 한번 봅니다. 자, 62페이지를 보시니까 여러분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 자세한 내용이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한번 봅니다. 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할 때도 주택을 수혜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 수계산에 포함되는다는 거 이걸 좀 주의합니다. 또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면 몇 프로요? 자, 우리가 8%로 중과세 하잖아요. 근데 다만 일시적 2주택,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 되는 이런 취득은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자, 국내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 얘네들도요,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 오피스텔을 주택 수계산에 포함해요. 입주권과 분양권은 우리가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택 수계산에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국내 주택이나 입주권이나 분양권 이런 것을 일개 수요한 1세대가 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사라든가 또 학업이라든가 학업 이사 학업 취업 같은 이런 직장 이전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요. 자, 다른 1주택을 우리가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데 자, 그럴 때 신주택을 취득할 때 자,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 주택을 몇 년 내에 팔겠다는 조건 하에 취득하면요. 그때 신주택 취득할 때 세율을 일반세율 정합니다. 그럴 때 자 몇 년이요? 3년 내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상 지역에 있을 때는 1년 내에요. 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저 가산세가 정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하여튼 이거 일시 2주택 이거 자 종전주택을 몇 년 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내 팔아야 한다? 3년 내. 다만 둘 다 조정상 지역에 있을 때 몇 년 내? 1년 내 처분해야 한다. 이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보시면요. 이어서 보시면 조정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했을 때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조정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우리가 증여로 취득하게 되면 12% 중과세예요. 다만 1세대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증여했을 때는 3.5% 세율이 정됩니다. 한번 이런 것들은 한번 뭐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동시용되는 거 이런 것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자 이런 거 계산할 때 다 위탁자의 주택수요가 산합니다. 우리가 항상요 이제 재산세나 종부세나 신탁한 재산은 다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탁자의 주택수요가 산한다. 또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셀은 소유한 자의 주택 수혜가 산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택 수혜에 포함된다는 것. 자,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은 아니지만 주택 수혜에 포함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취득세의 표준 세율을 여러분 잘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63페이지 나와 있는 주택수 산정 방법에 관한 자세한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나머지 것들은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한번 나머지 것들은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한번 실무에서는 중요하지만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표준 세율을 정확히 외우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유상거래라는 세율을 1에서 3% 세율 정도 되는 거 그 세율, 그 경우하고 그 다음에 그 정도를 정확히 알고 주택 우리가 법인의 주택 취득 등에 대한 중과세에 관한 것도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살펴보시고요. 주택 수계산과 관련한 것, 일시적 2주택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요 또 씩씩한 모습으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